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대 전시회 중 하나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2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독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듬직한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CES 최고의 관심사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삼성과 LG는 55인치 OLED 3D TV를 공개하며 이슈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얇아도 이렇게 얇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질은 종전 LED TV를 압도했고 디자인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구글 TV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G와 소니는 세계 최초 구글 TV를 일반에 공개하며 향후 스마트 TV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한 TV 리모컨도 선보였습니다. 채널이나 기본 설정만 바꾸던 리모컨이 사용자의 음성과 모션을 인식하고 마우스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소니와 필립스는 단어 입력을 돕기 위해 QWERTY 자판을 리모컨에 넣기도 했습니다. 인텔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는 소식이 핫 이슈였습니다. 모바일 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태블릿과 울트라북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식재료를 관리하고 부착된 LCD 창을 통해 필요 물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한 냉장고도 나왔습니다. 벤츠, 아우디 등 전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CES의 공식 부스를 열고 도로 2만 열심히 달리던 자동차와 모바일 라이프를 결합시켰습니다. 휴대전화로 주차 위치를 찾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자동차 스크린에 표시해주는 것은 기본이며 음성 인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세상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CES는 그 어느 때보다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았습니다. 실제 전시회가 시작되기 전인 9일 삼성, LG, 소니, 엔비디아, 노키아 등 주요 업체들은 올해 전략 및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고 MS와 퀄컴, 자동차 업계 CEO 등 유수의 관계자들이 키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CES는 볼거리만큼이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까요? 태블릿이 있으면 액세서리도 있어야겠지만 모바일 기기용 주변 기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가전 박람회라는 말이 조금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CS 현지에서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이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제 선물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IT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컴퓨터 아닐까 하는데요. 컴퓨터 하면 바로 용산이겠죠? 용산 사람들은 2012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추운 날씨에도 한만혁 PD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임진년 흥룡의 해를 맞아 PC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직접 용산 전자상가에 나와봤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요즘은 방학철이라 전통적으로 PC 성수기라고 꼽히는데요. 평일 낮이라 그런지 상가를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지금 컴퓨터 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AS 받으려고 잠깐 나갔어요. 친구 컴퓨터 그 업그레이드 때문에 부품 좀 사러 왔어요. 네, 고장이 나서 네. 보러 온 거예요. 아. 용해를 맞은 그들의 소망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저 이번에 성적 좀 올랐으면 좋겠고 올해 고등학교 졸업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둘째가 4월 달에 나오는데 걔가 좀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좀 오르고 차도 바꾸고 싶네요. 집도 하나 장만하고. 작년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무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 자꾸 올라가래요. 건강하게 가족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작년에 한 달 전에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파이팅! 지난해 PC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한 뭐 경비 비용을 줄이면서라도 어떻게 뭐 생존에 그쪽하고 연관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인들이. 올해도 힘들다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용띠니까 용처럼 진짜 하늘로 승천했으면 좋겠어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좀 풀리고 그래서 구매자들도 많이 좀 찾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용산이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다들 좀 침체되어 있는데 빨리 이게 좀 잘 풀려가지고 예전처럼 활발해지는 그런 거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힘을 보태고 서로 노력하면은 작년보다는 좀 올해 뭐 흥주기를 맞이해서 좀 더 뭐 보람찬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주기 화이팅! 컴퓨터의 메카 용산전자상가를 찾는 사람들답게 역시 IT 업계에 바라는 점들도 각기 달랐습니다. SSD를 조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SSD도 좀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핸드폰,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요금을 약간 이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AMD가 인텔에 지금 너무 밀리는 감이 있어갖고 AMD에서 CPU 좀 더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둘러본 용산의 모습은 지난해 경기 침체의 여파 때문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처럼 올 한해 활기찬 용산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미디어잇 한만혁입니다. 용산 상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바람같이 승천하는 용처럼 올해 용산에서 대박 용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 밖에 또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아블로3의 등급 심의 일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경 등급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게이미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급 분류 결정을 미루면서 디아블로3의 한국 내 출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이 울트라북의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다고 이번 CES에서 밝혔습니다. 인텔이 제시한 울트라북의 가격은 $1,000 이하지만 우리나라는 100만 원대 중반 제품들도 상당수 있어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표방하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 스마트 컨슈머를 개통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상품 가격과 품질 비교 정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기 게임 앵그리버드를 조만간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12에서 앵그리버드 제작사와 제휴해 올해 안에 스마트 TV에서 앵그리버드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파워블로거 뒷돈 거래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포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시작으로 돈만 밝히는 파워블로거들을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름의 명가 코닥이 법정 파산 보호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코닥이 일부 제품의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서비스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한편 코닥은 애플과 HT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는 등 극적인 회생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크기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크기와 디자인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화면의 크기와 화질, 그리고 가격 순이었습니다. TV 종주국이었던 일본 언론들이 한국 TV가 세계 선두라고 일제히 입을 모았습니다.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일본 신문은 CES 2012에 나온 삼성과 LG의 차세대 TV에 초점을 맞춰 이같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TV 종주국 일본 언론이 이런 평가를 했다니 한일전 축구를 이긴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정해야 할 거 하나 또 있지요. 서움 문제 말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품 정보 전해드립니다. 캐논 코리아는 새로운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를 발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캐논이 자체 개발한 1.5인치 CMOS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5세대 DIGIC5 영상 엔진을 탑재했으며 ISO 12800까지 지원합니다. 광학 4배 줌을 탑재했으며 최대 밝기는 f2.8입니다. 오는 2월 중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LG U 플러스는 모션 인식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LG U 플러스가 스카이와 손잡고 선보인 이 제품은 모션 인식 기능은 물론 1.5GHz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그리고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출시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향에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새로 뚫린 길 때문에 차가 산으로 가는 황당한 내비게이션 화면 보지 마시고요. 더불어 안전을 위해서 월동장구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